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SM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매주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엔터 업종 안에서 가장 주가 탄력이 좀 크게 나올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결국에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JYP 엔터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 키즈 이 정규 3집이 이제 소독 물량이 462만 장 정도 나왔었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세븐틴이나 BTS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넘어서 K-POP 1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퀄리티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팬덤의 공동 구매가 원래 좀 많았는데 한 102만 장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전 앨범 데뷔했을 때 30만 장 늘어난 건데 토탈했을 때 462만 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한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지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앨범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그 말인즉슨 팬덤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대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성적도 중요한데요. 음원 성적 같은 경우에도 US 스트리밍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미국에서 스트리밍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팬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월드 투어에서는 미국 스터디움 투어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트와이스가 돔과 스터디움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진행할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 앨범 활동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러한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데는 1분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MD 매출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 MD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콘서트를 통한 모객, 말 그대로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이 팬덤이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MD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팬덤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콘서트를 앞두고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더 실적적으로도 기대되는 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븐틴이나 르세라핌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앨범 판매량을 나오고 있지만 음원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건데요. 앨범을 많이 판다는 것은 그만큼 팬덤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지만 음원 스트리밍을 많이 한다는 뜻은 그 가수가 그 좀 상대적으로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메가 IP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성이라는 데는 필수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XT나 르세라핌 같은 소속 가수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1차 그 스포티파이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스트리밍이 76%, 한 32% 정도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대중성을 점점 더 가져가고 있는 가수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에 뉴진스나 TXT, 4분기에 전국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라핌 이런 가수들이 이제 컴백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멀티레이블을 만들게 되면서 여러 가수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컴백을 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하이브가 리스크라고 했던 것이 과거에 이제 BTS라는 단일 가수 때문에 만약에 BTS의 활동이 없으면은 실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실적 변동성을 현재 감소시키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분기에는 이제 하이브 아티스트 대상으로 위버스 DM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제 위버스 멤버십을 출시를 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간접 매출로서는 안정적인 간접 매출을 가져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BTS 완전체 부재로 이제 실적 자체가 간접 매출 자체가 역성장이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회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